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 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투자를 이어 중국에서 아웃퍼폼하기를 원하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아웃퍼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 잘 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네. 한국이랑 중국이랑 흐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지수가 좀 올라간 것도 그렇고, 예, 거래소보다 코스닥,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예, 중국 시장도 비슷하게 지나갔습니다. 네네. 근데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 투자가들,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홍콩이 청명절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인 오늘부터 선후강통은 막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자유롭게 거래가 됐는데 저희는 일단은 좀 그냥 구경만 하는 장. 네, 저는 속이 이런 날은 손가락만 날.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서 얼마나 다행.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매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다 보니까 좀 이제 사색에 잠기는 하루였는데 시장도 보고. 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알아서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알아서 열심히 네. 이제 투자하고 돈 벌라고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잘 지켜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고민했던 것들 중국 투자를 할 때 중국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성격이 중국 투자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 그럴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한국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성격의 사람이 이제 좀 수익을 잘 내는 경향이 있는지.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죠. 이거는 뭐 한국,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네. 뭐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중국은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이제 좀 시장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요? 일단은 중국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한국에서? 뭐 그렇죠. 한국에서. 아직도? 상대적인 부분인 많이 지금 작용하긴 하지만 물론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주식을 이제 주로 많이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그분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소수의 이제 투자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예. 정보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중국어를 모르면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좀 중국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더 이제 부정적인 경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뉴스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격하게 나온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부분들. 중립적이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 까는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제가 이제 중국을 투자하면서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살짝 느끼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춘절 연휴, 저희 이제 보통 춘절 때는 중국 정부에서 지수 관리해준다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빠지고, 그 다음에 양회, 이번에 5년 만에 오는 양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해줄 거야 했는데 두 번 연속으로 떠들겨 맞으면서 이제 내가 좋게 생각했던 기업들이 막 하락하니까 사실 주가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건데 그때마다 나오는 언론의 뉴스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이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반등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마침 또 이제 좀 시장 지켜만 볼 수 있는 하루다 보니까 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담소를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네. 부분들이었다. 역시 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우리 세대 앞뒤로 아시는 그 여자 만화 나오는 캔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알죠. 예. 네네. 천사소년 네티도 근데 이거는 뭐 외로운 것들을 견디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기업 좋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막 이렇게 호떡집 불난 것처럼 하는 데는 재미없어 사실은. 아, 네. 항상 하는 말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사람 없는 곳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라.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외로움과 인내 시간들이 있다. 그럼 중국이나 뭐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들에게는 그 일상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힘드셨을 것 같아서 대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역시 따고답게 저희 생각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이 지났는데 얼마 올랐습니까? 예, 오늘 상해종합지수 0.71%, 네. 심천성분지수가 1.46% 상승했고요.
홍콩도 오늘 현재 지금 이제 완만하게 상승, 강한 상승 좀 보여주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없는, 본토 같은 경우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을 닫아놓고 14차 5개년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뉴스 이런 것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까지 합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다 반영시키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났고요. 거래대금은 좀 줄었습니다. 0.6조, 65조 위안 어제보다 더 줄었고, 대신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수는 좀 비등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역외 위안이 오늘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역외 위안 6.582 위안까지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없었고요. 섹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소비 관련되어 있는 특히 기관들이 이제 많이 좋아했던 바오투안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네. 은행이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네. 신에너지차 구매, 농촌 하향, 그러니까 전기차를 농촌에서 많이 살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심천에서도 신에너지차 비중을 이제 5년 내로 14차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최대 60%까지, 60% 이상 육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좋았고요. 장성차 같은 종목도 오늘 8% 이상 상승했고, 네. 장성차는 샤오미랑 이제 협업 얘기가 나오다가 루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게, 샤오미는 아닐 수 있지만, 기술 관련된 업체들, 전기차 기술 관련된 업체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자국 반도체 사업 육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또 TSMC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사하고 나왔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9일에 또 수입관세 면제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주가로 바로 반영이 안 되다가 오늘 한꺼번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관련 수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부품이나 그 자재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조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난번에 다뤘던 베이팡 화창 장비업체 6% 상승, 그리고 LED, 그리고 3세대 반도체 얘기 나오는 삼한강전이 6% 상승, 그리고 웨어 반도체, 카메라에 들어갈 CIS 반도체 만드는 회사 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ADR도 최근에 흐름이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빌황 이슈 이후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고, 전기차 3사,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좀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인데 반해서 텐센트 뮤직이나 바이두, 핀토또는 여전히 큰 반등이 없는 모습이라서 오늘 밤 미국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홍콩 빅테크, 오늘은 홍콩 빅테크 정말 많이 올라 거래되는 중입니다. 텐센트 5% 상승, 메이투한 8%,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강한 모습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기업은요? 네, TCL 그룹이고요. 아, 네, 알죠. TCL. 잘 아시는. 잘 아는 네. 회사죠. BOE에 이어서 역시 LCD,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TCL 과기 집단, TCL 그룹, 징동팡, TCL CSOT. 네, 여기서 CSOT를 좀 중심적으로. CSOT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중요한 메이커 중에 하나죠. POE 다음으로 중요한 회사가 CSOT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TCL 그룹을 텔레비전으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작년도 3분기에 LG의 TV 판매를 추월한 게 TCL이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약 한 40%의 TV 판매 증가가 나와요. 그래서 저 사실 샀었어요. 그 소식에. 샀다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조금 올랐는데 제가 그래서 수익도 났겠다. 여기 TV를 하나 사봤지. 어땠어요? 반품했어요. 아, 그리고 바로 팔았어. 주식도 바로 팔았어. 아직 멀었구나. 근데 왜 2등했지? 싸니까는 2등했나 보구나. 가격은 확실히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렴하죠. 그래서 뭐 수익도 났겠다. 뭐 그 하나 못 사겠어. 하고 한번 사보자. 하고 샘플 샀다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안 나와서 그냥 바로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니 뭘 또 아니 그거는 예, 예. 샘플링이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내 기분상 내가 한국 기업처럼 내가 여기 관계자하고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제일 힘든 중국 투자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긴 한데 네, 예. 말씀하신 그 TV 세트 업체 글로벌 3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업체인데요. 그 회사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TCL 그 다 또 다른 이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 이름이
홍콩은 티커로 1070입니다. 조회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이 회사의 LCD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TCL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 회사는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티커는 000100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2위 기업이다. 봐주시면 되고, 주로 TV용 LCD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CSOT가 자회사인데, 그 이름이 차이나 스타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모든 이제 LCD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대형 LCD 쪽에, TV 쪽에 많이 납품을 하니까, 예, 대형 LCD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 매출이 68% 정도, 재작년 기준 그렇게 나왔었고, LCD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기준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2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1위는 지난번에 다뤘던 BOE가 24%, 그리고 이 회사가 14%입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예, 그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를 계속 만들다가 공급 물량이 너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가격 인한 이슈 때문에 사실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TCL이나 BOE 역시 마찬가지로 LCD가 공급과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캐파를 조금 구조조정하는 와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그 LCD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나 반도체 부품은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네. 이게 이제 이 LCD 제품 자체에 대한 쇼티지, 그 공급 부족이 급격하게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LCD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나침반이 70인치 LCD TV 샀다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어요. 네. 집에서 영화 보고 하는 거니까. 영화 네. 좋아하는 친구니까. 네. 그럴 수 있고요. 실제 이제 끝난 1분기 55인치 LCD 패널이 $200인데 이게 1년 사이에 74%가 오른 거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동급 크기의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510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8%가 하락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부품으로서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품으로 LCD 너무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LCD를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느니 차라리 OLED를 개발해서 OLED를 탑재를 하자라는 수요들이 최근에 좀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 역시 OLED는 아직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많이 역량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2012년에 리지드 OLED를 진입을 했었고, 이거는 리지드 맞죠? 네, 바로, 네, 예, 맞아요. 예, 그 17년부터는 안 꺾이는 거. 예, 맞습니다. 17년부터는 플렉서블도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이 이 TCL 말씀드리는 TCL 그룹을 통해 가지고 광동성 프린팅 디스플레이 혁신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OLE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이제 좀 주시하게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JOLED라는 일본 JOLED 업체랑 기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잉크젯 프린팅 공정도 이제 차용을 해서 제품들이 지금 양산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CES에서도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들 공개가 지금 LG전자로 그 뉴스 나왔어요. 그 저기 일본 업체가 예. 잉크젯 프린팅으로 OLED 만드는 거 LG전자로 이제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참 이런 애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사업 망한 거야. 아, 망한 건 아니고 수익이 안 난 거야. 그리고 엘모 회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이 얘네들 때문에. 이건 뭐 갖다가 국유기업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다 다 때려박아가지고, 아니 인풋을 그렇게 했는데 리턴이 없어. 근데도 그냥 다 때려박아. 그래서 궁금해 생각하면 혼자서 내피셜로 돌려봤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했는데, 기술이 쉽고 맞습니다. LCD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쉽고 디스플레이는 중요하잖아. 어디서 쓰니까 자기네는 쓸 일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갖다 다 때려부어 자원을 때려부어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만 괜히 코피 터진 거야. 특히 엘모사 코피 많이 터졌죠. 이것 때문에. 이게 참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BOE도 그렇고 TCL도 보면서 사실 한국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컸는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런 업체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공장을 세우고 처음에 LCD 뭐 디스플레이 산업 진입할 때 필요한 투자금을 직접 보조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물건을 찍어내는데 수율이 안 나와도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적자가 안 나게 유지해 주는 게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는데 약은 오르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 저는 근데 이제 OLED 얘기 나왔으니까 OLED 가격 떨어져가지고 이제 48인치 OLED 그걸 모니터로 쓰고 싶은 마음. 지금 못 쓰세요? 지금 LCD 큰 걸 쓰고 있는데 OLED 48인치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OLED 시장이 붙는데 얘네가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그게 또 문제야. 네. 화면 크기와 수익률이 비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뭐 70인치, 80인치 네. 이런 텔레비전 큰 거는 아직도 OLED는 좀 어렵죠.
네, 간차가 대형화는 아직은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회사 시가총액 지금 22.5조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13조 원에 순이익은 이제 적자 안 나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나와서 그런지 7천억 원 정도 예, 네. 지금 이익 나는 중이고요. 그래서 PER은 현재 주가 기준에서 3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얼마인데? 총이 8조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 불쌍하다 진짜. 많이 좀 쪼그라들어.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LED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네, OLED만큼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아무래도 이건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업계이기 때문에 많이 치고 나가서 좀 선전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텔레비전 시장에서 OLED의 점유율은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힘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됐으면 이러지 않아요. 네. OLED 패널 좀 많이 사주시면. 네. 조금 돈 좀 벌면은 48인치 그 모니터를 써야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좀 한산한 날이다 보니까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내일도 또 좋은 소식 준비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